잠을 자다가 온몸이, 그러니까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병원을 갔더니 갱년기 증상이라고. 아, 저 사실 갱년기란 단어도 너무 싫어. 갱년기 그럼 벌써 딱 듣는 순간, 아, 저 여자는 늙었다라는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 그것도 되게 그 단어도 싫어하는데 제 주변보단 제가 좀 늦게 온 편이에요. 그래도 그게 이제 운동이라든가 식이요법 이런 쪽인데 누구나 겪는 갱년기. 피할 수 없다면 잘 이겨내자 하는 마음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큰 전문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동작만큼은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근력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몇 가지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운동이 약이다. 코어 운동의 대표 동작, 플랭크 자세로 시작하는 그녀. 보통 기본적으로 30초 3세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분 3세트. 근데 이건 정말 전신 운동이에요. 허리도 튼튼해지고, 힙업도 되고, 허벅지도. 이어 코브라 자세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일상을 버티는 힘, 생존 체력 운동이라는 스쿼트 자세. 다리 운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도 높은 전신 운동이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뒤태가 너무 예뻐져요. 이 하체, 허벅지하고 엉덩이의 근육이 살아 있어 줘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건강하게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지낼 수가 있거든요.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 예쁜 몸매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 하루 저녁을 힘들게 일하고 밤을 새도 그 다음날이면 거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 예를 들어 하루 저녁을 아마 밤새 일을 하고 그 다음이면 한 3, 4일은 알아 누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집안에서 좀 편안하게 내 스스로가 좀 근력을 좀 강화를 시키고 좀이 유연성도 좀 키우고.